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공랭 CPU 쿨러 하나를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냥 쿨러가 아닙니다. 바로 상남자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죠. 제 옆에 있는 3R의 RC500 핑크예요. 이 RC500 핑크 제품은 기본 RC500 제품에서 디자인적으로 약간씩 변경점이 생겼는데요. 일단 색상이 화사한 그런 핑크 색상으로 변경된 건 물론이고요, 그냥 재미없는 RGB 효과에서 펜 테두리 RGB로 LED 효과가 변경된 건 물론이고, 방열판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펜 스펙은 똑같아서 기본 RC500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테스트는 프라임의 세 번째 옵션을 10분간 구동 후 온도를 보는 것으로 했고요, CPU는 항상 사용하던 대로 9700KF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순정 상태로 테스트했어요. 근데 이놈의 성능만 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RC500 화이트 제품과 에프코의 자이러스 X211 제품을 같이 한번 테스트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나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먼저 자동 펜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RC500 화이트보다 무려 3도나 낮은 평균 온도를 기록하면서 차이를 벌렸어요. 최고 온도와 끝날 때 온도도 2에서 3도가량 앞서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소음에서 RC500 화이트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소음 수치를 보여줬어요. X211과는 평균 온도에선 1도가량 앞섰지만 최고 온도에선 4도가량 앞서면서 성능과 감성 모두 X211을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고정 펜속 상태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자동 펜속 때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소음 수치도 세 제품 모두 얼추 비슷한 범위 내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RC500 핑크 제품이 가장 낮은 소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스트 시 평균 온도도 RC500 핑크 제품이 52도로 가장 낮았고, 1도 차이로 X211 그리고 또 1도 차이로 RC500 화이트가 이었습니다. RPM 수치도 뭐 차이가 나진 않지만 차이에 비해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보아 순성능도 RC500 핑크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희 려도 컴퓨터도 핑크 에디션 PC를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핑크 깔맞춤 본체에 순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얘로 아마 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보면 색... Just to suffer. 실제로 보면 색감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색 이쁘지, 성능 좋지, RGB 이쁘지, 다른 것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RC500 화이트나 X211 생긴 건 똑같이 생겼으면서 왜 이 핑크 제품보다 성능이 밀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얘가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스펙 시트에 나와 있는 펜 성능도 똑같고, 달라진 건 그냥 달라진 건 방열판 모양이랑 색상밖에 없는데 과연 3R에서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3R 개발팀의 속사정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면 인텔 시스템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AMD 시스템도 직접 부품들을 사가지고 조립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를 조립을 해가지고 조립된 본체를 택배로 받는다 그러면 얘는 고정 방식이 클립 방식이라서 못뽑기 당첨입니다. 주의하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